히말라야 동쪽 횡단산맥. 눈 덮인 높은 산들이 깊은 협곡 사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곳에도 길은 있고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바입니다. 허리를 가로지르는 이 길은 조로소도라고 불립니다. 새와 쥐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가파른 길일 것입니다. 도저히 길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곳에도 길은 있습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암벽에도 홈을 파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이 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마방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마방 대열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누강 협곡을 가로지르는 외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배로는 건널 수 없는 거센 강물. 예로부터 마방들은 루쇼라고 하는 이 외줄로 강을 건넜습니다. 말이 건너갈 차례. 용감하다는
천도마들도 건너기를 꺼립니다. 두려운 모양입니다. 예로부터 강을 건너는 것이 마바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외주를 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진사강, 난창강, 누강 이 세 강이 험준한 산맥을 가르며 만들어진 대협곡 삼강병류는 사막오도에서 가장 험한 지역입니다. 마방들은 될 수 있으면 헛센 강을 건너지 않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 않고 길을 찾고 만들어 갔습니다. 말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는 것도 길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방이 쉬는 곳은 반드시 풀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잠반 오보는 35년 경력의 마코토입니다. 마코토는 마방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또 무엇을 사고 팔아야 할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끓인 찬물에 약 버터를 넣은 수유차와 소금에 절인 고기, 보리가루가 말머리꾼들의 주식입니다. 티벳 차와룽 꺼부촌의 마방은 페모라는 약재를 캐고 교육을 하기 위해 한 달 반의 여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 길들지 않은 말들은 편잡아먹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나흘 간격으로 편자를 갈지 않으면 발에 물집이 생겨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我们这茶农什么的了，那起码起了，几十年没，起码起了，那起码等过了什么时候的过了，那丢么？阿拉，那个茶农把个没过上着呢，咱俩给着呢，没就也住过，白木过，啥拉拉子没装着过，两个人阿拉这干，没在家牛茶农了，别装，阿拉哈过这边呢。 길을 떠나기 전 말들에게 사료를 먹입니다. 힘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말들이 먹는 사료는 말린 옥수수와 싱커라는 보리로 티벳인들의 주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과 말이 먹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흘째 계속 비가 내립니다. 우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도 힘들지만 젖은 짐들을 등에 져야 하는 말들은 더욱 힘이 듭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지지만 마방은 계속 산을 오릅니다. 험한 산과 협곡에서 마방이 쉴 만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곳까지 무조건 가야 합니다. 6월에도 눈이 덮인 설산 아래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밤새 풀어놓은 말들 가운데 10여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말머리꾼들이 말을 찾으러 갔지만 한 마리밖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아볼래 알레파지 페이지인데 뭐라 사지스마이 안레파지 페이지 그 기마트 알아몽군이 소스 단 제만 가르면 지 아보 단음 지용라 주인주 문디 아주 단다든 나도 주제 동부스 량 돈이 량 아가 량 하는 거 하면 아가 디고 3시간을 넘게 기다린 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말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아들, 네 음식이 아들 내가 받고 아들 낳자 근데 아마 나하고 이번 좀 하지마 오늘 의식을 가지 오늘 이렇게 반도 자취도 하라 편도 가고 누가 알아 편도 기맛자세 미친의 짐이 고통 로대 안고 하래 공백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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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갯길로 접어들자 말들도 힘들어합니다. 마코토는 빵으로 말들을 유인합니다. 고개를 넣으면 또 나타나는 고개. 가장 힘든 고개 해발 5000m의 지말라카에서는 말몰이꾼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고개를 넘어서 만나는 첫 마을 르도.
들리는 마을마다 물물 교환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은 야크젓으로 만든 수유. 마방의 교육품은 곡식과 소금입니다.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개의 수유를 바꾸는 데는 그들이 사는 차와릉에서보다 절반의 곡식과 소금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방들이 길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로 지르 구두마가 평화 주의 들어와 구자를 나빠서 그래서 그러 문자를 신발을 와 문자를 네 두 담보 두 차 얘들 알아 마 얘들 마 구두를 말하다 구두 선제가 뽕을 못 두어다 심하사 매 심하치 콩로 아까 리플을 평화 주의 리플을 도르에 뭐 마치 구멍지 구두마가 리고 해마다 5월이 되면 마방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6개월간 산머리를 덮었던 눈이 녹으면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초원에 들어섰다고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늪지대를 만나자 말들이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마코토가 먹이로 유인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별로 깊어 보이지 않지만 말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你看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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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
마지막으로 이들이 도착한 곳은 4,000m의 고원지대 촐라라입니다. 일주일이 넘는 여정에 사람도 말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 말은 발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송곳으로 발목을 찌르는 것이 치료의 전부입니다. 그 폐물을 캐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풀뿌리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열매로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10개도 채 캘 수 없는 이 작고 귀한 약재를 얻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온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폐물을 캘 것입니다. 그리고 캐는 폐물을 팔아야만 거부청 사람들은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와룽 거부촌에 가을이 왔습니다. 봄 가을로 보리와 옥수수를 재배하지만 자급자족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어서 이틀, 사흘은 가야 차가 다니는 길에 겨우 닿는 첩첩산중 거부촌 사람들에게 말은 어려서부터 삶의 동반자입니다.
와스미는 여름 내내 뒷산에서 송이를 캐었습니다. 이제 그 송이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캐는 신선한 송이를 팔면 좋겠지만 산을 넘어야 하는 이틀, 사흘 길은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송이를 소금에 절여 보관했다가 10월이 되면 한꺼번에 팔러 갑니다. 며칠 후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송이를 말에 싣고 먼 길을 떠날 겁니다. 주로 마방 일을 하는 와스미는 동생 부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 관계는 좀 독특합니다. 형과 동생의 아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형제 공처라 하는데 형제 중 하나는 집을 비워야 하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길을 떠날 겁니다. 길 떠날 사람들은 마을 노인들과 함께 마방의 무사 안전을 기원합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선두 말과 두 번째 말에는 큰 종과 방울을 매답니다. 수십 필의 마방이 대열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두 말의 호흡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신중한 암컷의 첫 번째 말이 길을 개척하면 두 번째 수컷 말은 첫 번째 말이 움직이는 대로 따르고 나머지 말들은 두 번째 말을 따릅니다. 두 마리 말에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은 마방의 전통입니다. 하마가 뜻을 청지요. 청구의 지지어의 청마리스. 다 쇼를 짜 돈부지 수반나부장부 그 청마지구의 상대. 그 하가 루땡원의 짜지구는 무중만만치 렌자. 그 지를 짜포.
这个从没人嘛，从没就买不就是？这从没人就的这个，对不对嘛？先，还得就叫这个，这从没人认识，家里边着这个给就是什么，对不懂，他自己背的，对了的无了。 17명의 말몰이꾼들이 이끄는 50여 필의 긴 마방 행렬이 마을을 떠납니다. 마방이 떠나자 할머니들은 마을 뒷산에 오릅니다. 불경이 새겨진 오색천 룽다를 걸고 향을 피우고 곡식을 태웁니다. 산신을 부르는 이 연기에 험한 길을 가게 될 가족들의 안녕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길 낭떠러지의 협곡은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2월은 마방 운송의 황금 계절입니다. 비도 더 이상 오지 않고 고갯마루의 눈도 다 녹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일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급경사의 내리막길. 말에 묶은 짐들이 굴러떨어지자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떨어진 짐이 말들에게 부딪히지 않아 다행입니다. 만약 짐에 부딪힌 말이 혼비백산하여 길 아래로 뛰어내리기라도 한다면 여러 필의 말들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 때문입니다. 마방들에게는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 돈리 아까 아래가 야너 바빠던 사세가 못지셔 셔라 도송 사세라 못지 바빠던데 차라퍼데 돈리어 못지셔 지자 아셔 도송 사세데 가라 못지 코로나 두터가 라쇼 좀아 못지셔 알아 만어다데 가르 셔셔들데 키마 몸부 좀들 라 두터데 가르 키마 쫀리 가르그 캬라퍼르 키마그 두포 키마 몸부셔트르 키마 뜨르 지어체 쳄미르 자로르 키마 모터르마 마방들은 차마고도에서 가장 힘든 길 내리설산으로 향합니다. 해발 2000m 협곡에서 단 하루 만에 5000m의 고개로 올라가야 하는 여정. 말들이 계속해서 멈춰 섭니다. 18번을 쉬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쉘라라는 이 오르막길에서 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6,740m의 메리설산은 지금까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티베트 8대 신산의 하나입니다. 갑작스레 아픈 말이 나타났습니다. 말 입에 철사망을 씌웠지만 이 말은 독초의 유혹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마코토의 응급조치로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아들은 도왔어, 도와. 아나 아드치스, 아드세티, 나라 뒤쿠이스. 아나 쿠이티니, 아나 아노슈 샤파한자 자게차네리, 내가 자팔리. 아나 체지, 체지 아리티니, 티니 아나 마차오리, 아들이었지, 티시나 마가리인라라. 티랩 체피니 아나 마차, 티시나 사카무지라라.
지스님아 마산 찌레린 뛰어 냄바. 마을을 떠난 지 닷새째, 메리설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사흘길만 가면 송이를 팔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들은 윗난까지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생한 만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4,000m가 넘는 고산에 오르면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집니다. 처음으로 마방을 따라 나선 13살의 잔바치련에겐 모든 것이 너무 힘듭니다. 这样也多人多嘛你这里过嘛天我哭着阿拉就在过来我嘛我拿了黑拿了阿就好不米了阿拉阿爸你过嘛哭着阿拉阿妹呢做阿爷的阿拉当包括阿就生理和里这里阿拉好不米了阿拉就在过阿拉就在过阿拉沙漠做阿的阿过的家嘛那不两个阿爹路上的阿拉阿查路上的阿的去 알아 아까가 샤무 알려 아까 게임 샤무드 뭐한번지 제일 쓰지 아까가 네미 대냐라 쏜죠 비트라 쏜죠 사태야 니라까 아래 고트에 이거 매일 쉬지 투트리다 아나 아들 쏜어 대냐 파르 비트 파르던 아까 오 샤무 더 뭉어야라 레트니래 아들 이들 알아 지가 그치 매일 쉬었어 몰라 매일 쉬었다 어 대달아 지가 그치 매일 쉬었어 메리 설산 아래에서 맞는 말몰이꾼의 하루는 불경을 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을 풀어놓기와 찾아오기를 되풀이하는 일도 말을 먹이고 짐을 내리고 싣는 힘든 일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발 5,000m의 가파른 고개 술라라크.
술랄라카에는 폭공을 가르는 세찬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마방들은 순례자가 되어 고갯마루에서 룽다를 걸고 메리설산에게 자신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차와룽 거부천에서 출발한 마방이 깊은 협곡과 높은 산봉우리를 오르내리기 일주일. 드디어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을 만났습니다. 목적지인 윈난의 메리츠. 무거운 짐을 내린 지친 말들은 흙으로 등의 땀을 닦아냅니다.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송이 한 근에 45위엔, 우리 돈으로 약 5,0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송이 3,500근을 모두 바꾸어 생긴 돈은 1,700여만 원.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길고 험한 여정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마방의 한 해 여정은 끝이 납니다. 해가 바뀌고 다시 마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거부천 마방이 지나갔던 길이 이제는 차가 다니는
넓은 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필의 말들이 대행렬을 이룬 마방. 그 행렬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천 년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인간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